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런 논리적인 오류의 두 번째 심리적 오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논리적인 오류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심리적인 오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심리의 변화를 일으키는 오류죠. 상대방의 심리에 변화를 일으켜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첫 번째는 뭐냐면 연민의 호소입니다. 연민의 호소. 연민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PT라고 하죠. PT, 동정심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걸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어른에게 자신의 그 가지고 싶은 것을 사달라고 조르는 상황 이런 데서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그 멀쩡한 운동화를 두고 내 운동화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놀린단 말이야 이렇게.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기나 해. 그러니까 새 운동화 사줘. 그렇지 않으면 계속 놀림감이 될 거야.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연민의 호소라는 것은 뭐냐? 떼쓰는 거예요. 떼쓰는 거. 떼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게 이제 연민의 호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군중의 호소가 있어요. 군중의 호소. 그러니까 군중심리를 자극하는 거죠. 군중심리. 이런 군중심리를 자극을 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할때 하는 오류. 이걸 이제 군중의 호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 우리가 이제 유세 같은 거, 선거에서 유세라든가 이런 거할때 많이 나오죠. 여러분은 그동안 우리 지역의 발전을 얼마나 학수고대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일치하는 한 여러분의 여망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서 반드시 당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후보를 뽑아도 그 후보가 우리 이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돼야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이 선거 유세라든가 연설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3으로 가서는 이제 뭐냐면 믿음의 호소죠. 믿음의 호소. 이걸 이제 대중의 호소라고도 합니다. 대중의 호소. 이것은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사실을 근거해서 이번 주장을 이제 어떤 주장을 정당화시키는 거죠. 다수의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객관적 사실이나 주장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다는 걸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믿음에 호소한 오류, 믿음에 호소하는 오류가 있죠. 예를 들면 신이 있다는 건 틀림없다.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이 신을 믿고 있다는 것이 증거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죠. 수많은 사람이 신을 믿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대중의 호소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이 있다고 믿는 건 사실이지만 그 사람의 믿음이 신의 존재를 입증하는 근거가 되는 건 아니고 이런 것을 볼수 있죠. 그다음에 또 이런 게 있죠. 중국 사람들은 김치가 사스에 효과가 있다. 사스 예방에. 그래서 사스에 걸리지 않으려면 김치를 먹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정당화할 수는 없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지만 그게 이제 완벽한 어떤 거라고 볼 수는 없죠. 중국 사람들이 김치가 사스 예방 효과가 있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식당에서 김치를 제공하면 뭐 인기가 있을 것이다 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것도 하나의 오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효과만 이제 의존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믿음의 결과의 호소가 있어요. 믿음의 결과의 호소. 그래서 신이 있다는 건 틀림없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은 바보란 소리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상의 종교인들이 바보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사람들이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정확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 인간의 삶은 공경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당위적인 거죠. 당위적. 우리가 이제 규범이라는 것은 당위 규범이라는 게 있어. 당위 규범. 당위 규범은 뭐냐면 뭐뭐 해야 한다. 그리고 가치를 존중하는 거죠. 이런 걸 당위 규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 변화되지 않는 한 그런 사회의 어떤 가치 이런 것을 주장한다 할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인신 공격의 오류라는 게또 있습니다. 2.5 인신 공격.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좋아하지 않는 거나 지지 않 하지 않는 점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둑이 저기 두 번째 골목 파란 집 대문집에 3인조 강도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당신 거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도둑이 내가 그 집을 털려고 갔더니 그놈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경찰이 세상에 내가 그럼 도둑놈 말을 미드한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착한 사람도 그런 행동을 할수 있고 나쁜 사람도 옳은 행동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이라고 해서 이제 그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인신 공격 오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 밖에 오류가 있어요. 심리적인 오류. 예를 들어서 이기적인 동기를 숨기고 다른 합당한 이유를 제시한 데서 비롯되는 이제 이기적인 합리화의 오류. 이런 게 있고요. 또 상대방의 과거 잘못에 비롯해서 반박하는 피장파장의 오류가 있죠. 피장파장이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그다음에 상대방의 주장을 비웃음으로 무시해 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비웃음에 호소하는 오류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만약 이런 거죠. 야당할 때도 그런 잘못했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비웃음의 오류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피장파장의 오류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비웃고 넘어가요. 그럴까?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일종의 피장파장의 오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두 번째의 그 심리적인 오류를 위해서 연민의 호소, 군중의 호소, 믿음의 호소, 믿음의 결과의 호소, 그다음에 인신 공격의 오류, 그 밖의 심리적인 오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공부하셔서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